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바이크 PPF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트라이엄프 로켓 3 GT 모델이에요. 자, 바이크가 2500cc 심장을 얹은 트라이엄프의 로켓 3 GT 모델. 자, 이, 뭐, 바이크, 지금, 뭐, PPF 시공, 뭐, 할 때가 있냐,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유광으로 된 도색되어 있는 부위. 네, 이런 부위들. 그 다음에, 연료통. 그리고, 지금 탈거했지만, 여기, 앞바퀴 윗부분. 자, 이 부분. 탈거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까지. 그리고, 자, 헤드라이트. 자, 이렇게, PPF 필름을 시공을 하려고 하네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나노 퓨전 PPF 필름을 취급하는 곳이고, 저희가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공식 수입원입니다, 저희가. 자, 이제 PPF 시공을 시작했는데요. 자, PPF 필름 시공될 부위에 이렇게 올려지고 있고요. 살짝 면이 구기 있기 때문에 구기에 맞게 살짝만 당겨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라이엄프 로켓 3 GT 모델 PPF 필름이 올라갈 그 부위가 많지 않아요. 지금 고객님께서 오셨는데 천안에서 오셨어요. 천안에서 오셨는데 천안 쪽에 PPF 시공하는 곳에 물어보니까 시공비를 거의 80 이상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시공할 부위를 따지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견적을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엄청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 오토바이 바이크 PPF 사실 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영상에 올리거나 블로그를 뭐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자동차하고 다르게 바이크는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홍보를 하기엔 좀 애매하더라고요. 바이크마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시공 부위에 따라서, 시공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바이크를 시공해봤습니다. 뭐 듀카티 모델들 한 두세 가지 모델 작업해봤고, 그다음에 BMW 바이크, 뭐, K1200, K1600, 그 다음에 S1000, S1000R, 뭐, 이런 모델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시공해봤는데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필름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바이크를, 어떤 모델인지 사진을 주고, 견적을 문의하셔도 좋고, 아니면 바이크를 타고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 시공할 건데 얼마나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냥 뭐 모델만 물어보면은 저희가 모델을 다 알고 있진 못합니다. 바이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차량에 시공되는 PPF 필름을 접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이 올려졌고요. 자, 이 필름 표면 이렇게 초발수가 되는 이런 필름이에요. 시공 지금 한 부위, 그 다음에 필름이 올라가지 않은 부위 거의 똑같죠. 이렇게 거의 웬만하면 티 안 나게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위에 그 머드가드 있죠. 머드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요거를 탈거를 해서 지금 PPF 필름을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필름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헤드라이트에 시공될 PPF 필름입니다. 헤드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비피브 필름이 올려졌어요. 이렇게 시공이 된 다음에 헤드라이트 끝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쁘게 커팅을 해주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바이크를 타시면서 그 가드라고 하는가요? 이거를 가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위, 이 부위도 PPF 필름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필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드에도 PPF 필름이 시공이 되었어요. 지금 필름이 이렇게 한 장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부위는 이제 커팅을 해야겠죠. 자, 연료통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PPF 필름이 시공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하고 자, 이 부분을 이제 두 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료통이 굉장히 그 둥근 모양이에요. 공처럼 럭비공 같이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한 번에 시공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두 개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료통 그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 부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PPF 필름이 지금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아까 보신 대로 위쪽 부분하고 여기 아래쪽 부분하고 이렇게 따로 시공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 시공을 해도, 자, 거의 티가 안 나죠. 이렇게 이 꺾이는 라인에서 커팅을 해서 이렇게 필름 위에 필름 아래 필름이 이렇게 딱 붙었기 때문에 거의 티가 이렇게 안 납니다. 자, 반대편도 이렇게 필름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연료통 그 주유 라인 주유구 쪽을 주유구 캡 쪽이에요. 캡을 살짝 탈거를 하고 좀 편리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탈거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그 다음에 이쪽에 2차, 그 다음에 아래쪽 3차,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시공을 할 거예요. 필름을 2개 3개로 나눌 때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꺾이는 라인 있죠. 꺾이는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라인,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필름을 이렇게 맞닥 해주시면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만 시공하고 있는 이 나노퓨전 PPF 필름. 자, 이 필름의 수명은 내구성 7년이에요. 7년. 7년의 수명. 초저항변 그리고 내구성. 자, 필름 표면에 이물질, 오염물질, 그다음에 날파리 사체 등등 모든 것들이 이게 고착이 되지 않는 내구성. 그런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PPF 필름이 바로 이 나노퓨전 PPF 필름입니다. PPF 필름 이 시공이 일반 차량하고 틀리게 바이크는 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높고 좀 까다로워요, 시공이. 그렇기 때문에 필름이 들어가는 양은 많지 않지만 작업비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 이 부위가 이만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필름의 그 원 자재값도 중요하지만, 자, 인건비,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자, 인건비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많은 등을 있어요. 등, 전기세, 월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지면 안 되겠죠. 자, 적정한 가격 선에서 깔끔한 시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크 PPF 시공하는 곳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바이크 PPF 필름을 다루는 곳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경험도 사실 많은 곳이 없을 것이고요. 나노퓨전 PPF 시공이 끝났습니다. 지금 앞바퀴 위에 머드가드 그리고 이 앞쪽에 투명한 또 가드, 투명한 가드,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연료통, 그리고 이 후면부, 이 자그만 부위 양쪽으로 이렇게 부위가 얼마 안 되지만은 지금 시공 시간이 총 한 4시간 가량 걸려요. 이게 뭐냐면 PPF 필름은 일반 랩핑하고 다르게 시공하고 난 후에 습식 시공이기 때문에 이 필름 끝에 물기를 완전히 말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이 거의 50%를 차지해요. 시공 시간에 이렇게 드라이로 한번 마무리하고 두 번째 라이터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출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시공하고 나서 다 끝나고 출고하고 나서 AS 발생이 거의 없어요. 자, 두 번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시공하는 걸 좋아해요. 자, 트라이엄프 로켓 3 GT 모델. 자, 2500cc 바이크예요. PPF 세계 특허받은 나노퓨전 PPF 시공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PPF를 시공하고 나니까 더 광발이 좋아요. 도장 부위가 더 광발이 좋습니다. 이 바이크 BPF도 가능한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6개 업체가 있고요. 16개 지점 모두 BPF 시공이 가능하니까요. 자, 바이크 BPF도 이렇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지네요. 자, 이제 출고하겠습니다. 차주분이 밖에서 기다리시고 계셔가지고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